요즘 날씨가 계속해서 추워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추위가 또 찾아온다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장에는 반도체 불씨로 조금 따뜻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 상위 종목에서도 반도체 대장주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코스피도 전반적으로 힘을 내주는 모습들이 나왔었죠. 8월, 9월 그리고 10월에 들어서도 여전히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들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도 1년 내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고 재고는 감산하고 DDR5나 D램 같은 가격은 상승 전망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감산 소식을 전해오면서 글로벌 증권사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을 최상위 매수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분위기는 좋지만 다만 간밤에 미국에서는 이 중국과 관련해서 반도체 수출 통제 소식이 나왔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 그대로 타격이 될지 함께 시장 분위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일단 증권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 리포트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단 첫 번째로 SK하이닉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까지는 일단 이 영업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매출액은 8조 원대 그리고 영업 손실은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D램 출하는 호조를 보였지만 낸드 쪽에서 여전히 2조 원대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다음 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업황 회복에 힘입어서 다음 분기부터는 긍정적인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차별화된 영업성과와 하반기부터는 업계 최고의 D램 수익성이 나오면서 4분기부터는 영업 손실이 아닌 영업 이익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도 최근 재고 누적으로 작년 최고점 대비 이미 절반 이상 가격이 하락한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반등 조짐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D램과 NAND의 가격이 이 4분기에는 10%에서 많게는 15%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치를 함께 공유해 줬습니다. 또 SK하이닉스는 이 HBM을 생산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인 만큼 시장의 기대감도 클 수밖에 없죠. 최근에 엔비디아도 이 SK하이닉스에 먼저 대규모 선수금을 지불하기도 했는데 반도체 업황 쪽에서는 선수금을 지불하는 게 이례적인 상황이니만큼 업계에서도 해당 HBM 부분과 관련된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증권사에서 내놓은 SK 관련 리포트들, 가격을 상향해주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주면서 15만 5천 원 선까지 기대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구체적인 마감 현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4.7% 오름세 보이면서 13만 원 선까지 올라서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예상체 결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대 하락 출발이 예상되는데요. 12만 8,700원 선에 현재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반도체 관련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텍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3분기에 추정 매출액은 3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여전히 30% 정도 마이너스 구간이지만 분기와 비교해 봤을 때는 2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30억 원대로 지난 분기에서부터 이 흑자 전환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텍이 패키지 기판을 공급하는 스마트폰 부품들도 전년 대비는 매출액 감소폭을 줄여가면서 스마트폰이나 PC 또 서버 등으로 주요 세트의 재고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텍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그리고 패키징 쪽으로도 다양한 고객사들을 이미 확보를 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대표 기업인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 감산 사이클이 종료함에 따라서 이 패키지나 모듈 기판 판매가 증가해서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치가 나옵니다. 4분기에 현재 추정 실적 매출액이 3천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330억 원으로 이 3분기보다도 더 큰 반등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패키지 기판의 비중 확대와 DDR5로의 전환 등 펀더멘털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더 좋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증권사에서도 일단 목표 주가 긍정적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상향 조정해주면서 4만 6천 원 선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 종목 전장 마감 현황은 어떻게 됐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심텍도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3.8% 오름세 보이면서 38,8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2%대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8,05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